이번 사건은 내란 음모가 아니라 정당 사찰 오락지 공작 사건이라고 했더니 국정원이 모든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터무니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이 2012년 2월부터 9월 동안 시흥시 모처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검찰, 경찰, 기무사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진보당 인사들을 집중 사찰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선 직전에는 태스크포스를 해산하고 국정원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스스로 국정원법을 위반해서 조직적 지속적으로 정당 사찰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찰 사유로 언급한 진보정당 간 통합에 대한 동향이 국정원법의 국내 보안정보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합법적 정당활동을 사찰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행위였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국정원은 거액의 돈으로 꼬락치를 매수해서 정당의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가 합법이란 말입니까? 여야에 제안합니다. 군부 정권 때나 있었던 국정원 정당 사찰에 대해 국회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보 정당만 사찰을 했겠습니까?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제안합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해명하도록 해야 합니다.